안녕하세요. 수학과입니다. 자, 오늘은 단오징어 회 손질하는 영상부터 다 잡는 방법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손질된 오징어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먼저 물을 완전하게 닦아야 돼요. 그리고 다리를, 다리만 또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주세요. 다리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수건을 닦아서 좀 불순물을 좀 없앨게요. 닦는 곳에다 담아놓고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머리, 굳이 머리 껍데기까지는 벗길 필요가 없어요.
지금부터 포를 떠볼게요. 오징어는 얇게 뜨는 게 중요하잖아요. 한겹씩 꺾여서 봉지를 합니다. 이렇게 포를 떠주는 거예요. 큰 오징어는 좀 절반을 잘라서 하는데 작은 오징어는 너무 또 토막을 내버리면 너무 고기가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는 그냥 그냥 해도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돼요.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. 이제 오징어를 썰어 볼게요. 한 번 더 닦아줘야 돼. 그래야지 손에 올라붙지도 않고 미끄럽지도 않거든요. 작은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썰이면 질기기 때문에 길이가 딱 맞게 이쪽부터. 이렇게 조금 빠르게 썰어. 지금 좀 얇아지죠? 그 길이도 비슷하고 오징어가 질기지도 않고 꼬들꼬들하면서 맛이 있습니다. 손님 걸로 찍는 영상이라서 조금 손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급하게 빠르게 썰을게요. 큰 오징어가 있으면 훨씬 더 모양도 이쁘고 맛있어 보일 텐데. 이쪽은 다 썰었고요. 다리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길게 놓은 다음에 살집을 주면서 대각선으로. 이런 식으로 다리를 썰어줍니다. 다리가 이렇게 그냥 한 뜸막씩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.
오징어 탱글탱글함이 좀 느껴지죠. 완성됐습니다. 아주 얇게 잘 썰어졌죠. 완성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